네,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비코전자와 네오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리서치 아름의 우휘랑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이동현 대표가 진행을 해주셨는데 오늘부터는 우 연구원님이 하시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뒤에 말씀 나눠보고요. 자, 전화로 키움증권의 오현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현진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오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종목 준비하셨는데 먼저 아비코전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비코전자 사업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아비코전자 간단하게 이제 어떤 사업 영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뭐 인덕터나 뭐 저항기, 레지스터라고 하는 저항기 같은 전반적인 이제 모바일뿐만 아니라 IT 부품에 적용되는 수동 전자 부품을 좀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해서 뭐 MLCC나 이런 것처럼 전력을 좀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주파수의 노이즈 같은 걸 잡아주는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수동 부품들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방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방 사업 산업의 부진이 좀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방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뭐 뒤에서 말씀드릴 투자 포인트와는 좀 별개로 아무래도 지금 매출의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말씀드렸던 핸드셋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가전에 들어가는 수동 부품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 관련해서는 뭐 매크로 영향도 있고 전반적인 IT에 좀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사실 전망이 이렇게 좋다 비우호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내년까지 올해보다의 어떤 기저 효과가 일부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는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내년까지 어떤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런 부분의 전방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DDR5에 D램을 지원하는 차세대 서버용 CPU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매출 인식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비코전자를 이렇게 추천드리고자 말씀드렸던 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산업이 불확실함에도 내년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 DDR5 관련 좀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사실 가장 그 수요가 클 수밖에 없는 서버용, 차세대 서버용 CPU가 출시가 돼야 이제 DDR5에 대한 D램이 지원되는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지금 11월 달에 AMD가 제노아를 이제 정식 공개를 하고 이제 앞다투어 이제 인텔이 내년 1월에 출시를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차세대 서버용 CPU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련해서 좀 그 DDR5 관련된 부품들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비코전자가 이쪽에 DDR4에는 안 들어갔던 DDR5에 신규로 채택되는 부품이 이제 PMIC 관련된 부품이 탑재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구체적인 매출 인식은 내년 뭐 상반기부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23년의 실적 전망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3년 전망을 해보자면 사실 올해는 한 영업이익단으로 보면은 한 145억 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이것도 상당히 큰 폭의 이제 성장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고 내년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50% 가까운 영업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200억 이상 좀 달성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가능할 수 있는 거는 DDR5도 여기서 뭐 붙게 되면은 말씀드린 부분이 뭐 추가적으로 이익전망치 상향이 가능하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전반 산업의 부진 속에서도 본업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아비코전자의 좀 투자 포인트인데 이게 가능한 게 일단 베트남 쪽으로 생산기지나 이런 부분을 생산 물량을 많이 넘기면서 수익성 개선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 반도체 패키징이나 인가공 이쪽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면서 자회사도 적자 기조에서 최근에 흑자 기조로 돌아선 부분도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고객산의 어떤 점유율,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이 수동 부품이 기존에는 해외에 많이 좀 의존해 있었던 부분인데 이 국산화 차원에서 동사의 채택이 늘어나면서 사실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23년에 2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방 산업의 부진 속에서도 내년도 2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주가를 보면 오늘은 뭐 장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11,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투자 전략도 좀 간단하게 들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게 뭐 목표 주가를 따로 설정을 안 해놓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 주가의 어떤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투자 전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주가 수준이어도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1,500억 수준이거든요. 내년 기준으로 최소 200억 원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는 가정하에는 여전히 10배 이하, PER로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배 이하의 밸류에이션이다 보니까 충분히 PER 기준으로 10배 이상까지는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모멘텀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내년 1월 달에 이제 CPU 출시 관련해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여져서 지금 어떤 뭐 일부 좀 변동성이 큰 구간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매수 추천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1,5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내년 1월에 또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비코전자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네오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쌤도 어떤 사업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쌤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검사 장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버닝 테스터 같은 쪽의 메모리 그 쪽뿐만 아니라 이제 SSD 쪽 관련돼서 전반적인 이제 검사 장비가 매출의 주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오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적 전망을 좀 해주시고 투자 전략도 같이 한꺼번에 좀 말씀을 해줄까요? 네. 이 3년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폭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관련해서는 일단은 23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24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영업이익 120억 정도 예상하는 것 대비 거의 85%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가능한 점은 말씀드린 뭐 아비코전자와 비슷하게 서버용 차세대 서버용 CPU 출시와 맞물려서 동사의 뭐 SSD 검사 장비가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붙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투자 전략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내년에 230억 정도의 영업이익 대비 지금 뭐 시가총액은 앞서 말한 아비코전자 수준보다 뭐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대 초반대의 지금 시가총액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또 장기간 지금 주가도 횡보를 했었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적기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내년 1월 달에 차세대 서버용 CPU 출시가 된다면은 네오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가 가능해서 이 부분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거다라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000억 원 초반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고 지금 매수에 적기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장비 신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장비든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수주 금액도 좀 알아볼까요? 네, 사실 기존의 이 SSD 검사 장비 수주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내년에 더 크게 붙는 게 이 서버용 DIMM 자동화 테스터 쪽이고요. 관련해서는 저희 뭐 기판에 메모리 붙여서 나가는 그 DIM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대한 신규 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안 하던 검사 장비와는 좀 다른 자동화, 그러니까 저희가 이 DIMM을 저희 그 메모리 CPU에 붙일 수 있게끔 하는 자동화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는 사실 작년에 이제 공시한 것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거의 90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수주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향후 후속 수주까지 감안하면은 기존 SSD뿐만 아니라 차세대 네오쌤의 어떤 중장기 주력 매출 제품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버용 DIMM 자동화 서비스 자정 장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